저는 시 쓰는 김혜자라고 합니다. 저는 시를 거의 마흔 넘어서 쓰게 된 굉장히 늦깎이로 됐는데, 50 중반 넘어서 아주 열심히 시가 써졌어요. 시골에서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다 하면서 거의 예, 뭐 반은 농사꾼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 내가 살아왔던 40대, 50대, 그러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그때 썼던 우리 사회상을 조금 그래도 서로 말하자면 어떤 내장 속으로 우리의 어떤 내장과 광장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다. 배를 타고 어딘가 짐을 싣고 또 짐을 내리고 매번 닿아야 할 곳은 다르지만 그런 거 어딘가를 향해서 항해한다는 느낌? 철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그 어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뜨면 눈 뜨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이 시골 생명을 키우고 훨씬 더 자연근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움직인다고 할까요? 몸의 리듬이 거기에 조율이 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지는 거. 그러니까 인생의 큰 일들은 전부 다 내가 내 의식이 선택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, 몇 점짜리 하자.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이 지구에서 수많은 각자의 공간이라는 게 다른 체험을 가능하게 하잖아요. 그 공간에서 그 작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신에게, 그들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짜 스킨십 하듯이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개인의 생애들 이런 것들을 좀 교감할 수 있는 결국은 인간이 밀실 안에서만 또살 수가 없고 꼭 광장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광장에서 계속 춤추라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떤 그 인간에게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장과 밀실 간에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게 가장 내밀한 내장 창자와 말하자면 함께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세상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각자가 다른 그 길을 저는 알고 싶은 거죠.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?